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유상은 빅마우스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북극에서 몰아친 사상 최악의 한파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체감 기온 영하 50도의 추위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급기야 일부 주에서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는데요. 미국 기상청은 극한의 추위에 노출되면서 단 몇 분 사이에 동상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요. 각 학교는 임시 휴교령을 내렸고 회사들도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아무리 궂은 날씨에도 배달 업무를 완수하기로 이름난 미국 우편국도 아이오와 주에서 배달을 임시 보류한 상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진입니다. 영하 50도? 영하 50도? 이 정도면 인간들이 눈치 없이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오늘 내복에 롱패딩까지 껴입고 나왔는데 이거 더 두꺼운 거야 이거는. 찬바람에 싸다구를 너무 많이 맞아갖고 오늘 같은 날 출근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회사가 너무했어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야 생각했는데 이게 영하 15도인데 그럼 영하 50도는 상상이 안 돼. 이거 영하 50도면 온도 측정이 가능키나 해 이게. 안녕하세요, 이소들입니다. 펭귄들도 영하 50도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허들링이라는 걸 하는데요. 혹한의 추위 속에서 펭귄들이 옹기종기 모여 체온을 나누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쪽 펭귄이 바깥쪽 펭귄과 서로의 위치를 바꿔주며 그렇게 추위를 견뎌나가는 겁니다. 사람도 펭귄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온기를 나누면 위기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이미 온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한 의인이 무려 노숙자 70명의 호텔 투숙비를 익명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정말 돈이라는 건 이렇게 써야 하는 건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춥지만 저는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마구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 좌절하지 마라. 우린 버틸 수 있어.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SNS에 자신의 신곡 세븐 링즈를 번역한 한자어 칠륜을 손바닥에 타투로 새겨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칠륜이란 한자어가 우리말과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 원래의 뜻인 일곱 개의 반지가 되는 게 맞는데요.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수치나 연탄으로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작은 BBQ 그릴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에 SNS로 일본인 팬들이 나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팬이지만 일본어로 작은 숯불 그릴이라는 뜻의 문신을 한 것은 내가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웃기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뭐 아리아나 그란데 왜 그란데? 근데 이게 참 절묘한 상황이에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채식주의자래요. 그런데 하필 BBQ 그릴이라는 타투를 하게 돼버렸네. 타투하느라 엄청 아팠을 텐데 지금 와서 다시 물을 수도 없고 아 속상하겠어. 그렇게 타투나 문신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순간적인 폐기로 여자친구 이니셜에 팔뚝에 딱 새겨놨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네? 내 마음속에서 그녀는 지워져도 문신은 안 지워지고 평생 남아요. 그럼 어떡해요? 새로운 여자친구가 팔뚝 보고 어머 자기야 이거 뭐야? 누구 이니셜이니요? 이러면 어떡하지? 방법은 뭐 그 여친이랑 똑같은 이니셜 여자만 평생 만나고 살아야 되는 거.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안녕하세요, 아이서울류 박원순이고요. 번역 이거 참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거 할머니뼈 해장국 엄마 손 칼국수 이런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정말 섬뜩하죠. 한순간에 폐륜의 민족이 돼요. 실제로 음식점 메뉴판에 잘못 번역된 메뉴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육회를 식스타임, 곰탕을 베어탕, 동태찌개를 다이나믹 스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정말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문화지수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10명 중 7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안전습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는 운전자와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도 각각 10명 중 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윤인데요. 안 돼. 도대체 왜 지키라는 거 안 지켜요? 안 그래도 설 연휴에 세뱃돈이다 명절 선물이다 뭐다 돈 나가는 거 많을 건데 이런 교통법규 안 지켜서 벌금 내봐.
그야말로 길바닥에 돈을 확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이 자꾸 왜 안 켜요? 깜빡이가 폼으로 달리는 거 아니에요. 다를까 봐 아까워요? 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 죄송합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 하면 큰일 나요. 특히나 청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FM 대행진에서는 운전 중에 전화 연결되는 건 가차없이 끊어버려요. 그냥 걸었어. 전화 연결돼갖고 완창하고 우리 엄격한 에리 작가의 공정한 심사까지 통과했는데 운전 중이었다? 하! 땡땡이요 땡땡. 아무튼 이번 설 연휴 귀성 귀갓길 다들 안전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 에? 에? 2019년 KBS 쿨 FM 설 특집 6일간의 음악여행 아시죠? 함께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